특히 불쑥불쑥 튀어나온 저 바위 덩어리들. 오휴, 저걸 어떻게 파네. 고르신 것들 보니까 못해도 한 200 정도는 오버된 것 같아요. 완전히 맨 땅에 헤딩! 땅 사고 집 지으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.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. 주거독립 만세! 드디어 첫인상이 완성되었습니다. 어때요? 보기 좋죠?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. 포인트를 주는 저 나무들, 원래는 저 색깔이 아니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, 지붕과 맞춰서 같은 색깔로 시공되어 있더군요. 처음에는 아, 이것도 실수 났구만 하고 좀 언짢아 했었는데요. 이게 웬걸? 보면 볼수록 이쁜 거예요. 그래서 다 뜯고 새로 한다는 걸 저희가 뜯어 말려서 그냥 그대로 두라고 했던 겁니다. 이제 남은 외관의 커다란 한 축, 바로 조경. 조경은요, 저희가 직접 할게요. 어차피 허가형이기도 하고요. 뭐, 얼마나 어렵겠어요? 사실 돈 몇 푼이라도 아껴보자 요런 생각이었죠. 대략 한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? 아니, 그냥 내가 설렁설렁 삽들고 작업하면 되지 뭐. 아니, 이 정도야 군대에선 매일 했어, 매일. 라며 아내에게 떠벌떠벌. 하지만 솔직히 겁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. 특히 불쑥불쑥 튀어나온 저 바위 덩어리들. 오휴, 저걸 어떻게 파네. 아. 자, 일단 한사 파보실까? 아야, 얘라 못하겠다. 돈 아낀다고 셀프 조경이요? 아서라,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. 사실 땅 파서 나무 심는 건 일도 아니죠. 또 흙을 골라 잔디를 심는 것까진 노가다로 때울 수 있습니다.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빠지는 경사잡기, 이른바 구배잡기. 이걸 비전문가들이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. 흙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, 또 각도를 어디를 깎고 어디를 높여야 하는지 등등 이 세심한 디테일들, 경력자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고급 기술들이니까요. 괜히 돈 아낀다며 셀프 조경 입내하고 인터넷 보고 어설프게 따라하지 마세요. 돈은 돈대로 깨지고 자칫 병원 신세까지 질 수도 있으니까요. 여기서 꿀팁 하나, 조경 업체는 가급적 동네 주변에서 찾아보세요. 근처 시공 경험이 많아 특수성을 잘 알고 있어 하자가 별로 없고요. 또 한 번 친해져 놓으면 살면서 왔다 갔다. AS는 물론 조경이나 작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. 남은 건 내장 작업. 요즘 아이들 집 꾸미기 게임이 딱 이겁니다. 바닥, 벽지, 타일, 수도꼭지, 전등, 인테리어 하나하나 전부 다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요.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건 즐겁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해 피곤한 일이기도 하겠죠. 벽지, 타일 등을 고르신 거 보니까 예산에서 한 1-20만 원씩 살짝 오버된 것 같아요. 아, 그런 것들은 저희 수용 범위 안에 있으니까. 하지만 조명은요, 원래 예산이 요만큼이었는데 고르신 것들 보니까 못해도 한 200 정도는 오버된 것 같아요. 아, 이거 점점 돈은 없는데 그렇다고 처음 짓는 우리 집 싸구려로 떡칠할 순 없고 말이야. 아, 어떡해. 네, 이런 마음 건축주라면 열이면 열 다 똑같을 겁니다. 그럴 때는요, 일단 시공사의 품을 떨치고 나와보세요. 정말 수많은 업체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. 그렇게 외부에서 찾아보시길 강력 추천! 네, 일단 저희도 나와서 찾아 돌아다녀 보긴 했습니다만 뭐 아는 데가 있어야죠. 그래서 일단 조명집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을지로로 무작정 향했습니다. 처음엔요, 이렇게 무대뽀로 막 돌아다녀도 되겠나 싶었는데요. 막상 몇 군데 돌아보니까요, 비슷한 견적인데도 금액이 훨씬 다운되더군요. 한 세 군데쯤 돌아 가장 싸고 가장 친절한 업체를 찾아 그 자리에서 계약 완료! 대략 100만 원 정도 세이브했답니다. 재밌는 건요, 이 사실을 시공사에게 알려주자마자 시공사도 본인들 업체와 바로 거래를 끊고 저희가 계약한 업체와 바로 거래를 트게 되었다는. 꼭 기억하세요. 견적이 안 맞으면 적극적으로 시공사 외부에서 찾아보기.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 업체들도 저희같이 단독주택 한두 채 시공 손님들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하니까요.
아, 그렇다면 이렇게 시공사가 권하는 업체들에게 인테리어 맡기면 무조건 100% 호구 인증이냐고요?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,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후 조경공사, 인테리어 마감, 그리고 이사까지 일사천리, 결국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첫 번째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. 아직도 기억납니다. 이곳 파주에서의 첫날 밤, 이사를 다 마치고 늦은 저녁으로 족발집에 갔었는데요. 거기서 기분 낸다며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던지 저녁을 먹고 나왔을 땐 이 동네 특유의 매서운 칼바람이 쏴악! 하지만 그 바람마저 상큼하고 시원한 게 마치 지난날의 근심과 걱정을 한 방에 날려주려는 하늘이 주신 입주 선물과도 같았습니다.